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리서치에 속해 있는 하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SDC라는 이런 큰 컨퍼런스에서 많은 개발자분들과 앞에서 저의 연구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오늘 발표는 제가 현재 지금 네트워크 사업부와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는 클라우드 VLAN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개발하면서 겪었던 경험들과 그리고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부끄러운 사진이 있긴 한데 제가 잠깐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고 하면은 저는 삼성 리서치의 차세대 통신 연구센터 통신 소프트웨어 연구팀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저는 학부 때는 소프트 컴퓨터학을 전공을 했고요. 대학원 때는 이제 네트워크랑 커넥티비티 쪽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14년도에 입사하고 나서부터 계속 뭔가 네트워크랑 커넥티비티 쪽 연구하면서 이를 소프트웨어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년도에 입사를 해서는 삼성 개발자분들은 좀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OCF라고 하는 스마트홈 IoT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화 작업, 그다음에 개발, 그다음에 상용화까지 진행을 했었고 계속 쭉 이어나가다가 지금 현재는 네트워크 사업과 협력을 해서 기지국 소프트웨어, 가상화 기지국 소프트웨어인 VLAN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를 클라우디피케이션 하는 그런 선행 연구를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저의 발표의 그 순서인데요. 우선은 앞선 세션에서 김원국 상무님께서 VLAN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잠깐 리비짓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 VLAN을 클라우디피케이션 하면서 많이 겪었던 테크니컬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고 이를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VLAN이 클라우디피케이션, 즉뭐 클라우드 VLAN이라고 하는 저희는 부르는데 그런 진화 방향에서의 그런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자리를 가지고 이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클라우드 VLAN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이걸 얘기하기 전에 기존의 RAN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VLAN 소프트웨어 이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통적으로 RAN 하드웨어라고 RAN이라고 하면은 기지국이라고 하면은 전용 하드웨어, 즉 FPGA나 ASIC과 같은 이런 전용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와 그런 코스트를 그 굉장히 낮은 비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L1과 L2, 뭐 5, Mac이라는 그 계층을 굉장히 성능 높게, 그다음에 굉장히 값싸게 만드는 것이 가장 주요했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RAN 솔루션이라고 하면 하드웨어 솔루션이었고요. 이러한 L1과 L2라고 하는 레이어 1, 레이어 2라고 하는 이 로직 자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게 당연시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범용 뭐 x86 서버, x86 CPU라든지 뭐 인텔 CPU, 뭐 AMD CPU, ARM CPU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최적화 기술, 뭐 최적화 툴, 뭐 아까 전에 주셨던 뭐 SIMD 오퍼레이션이라든지 AVX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게 됨으로써 이런 L1, L2가 소프트웨어로도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컨테이너라는 그런 패키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능동적으로 배포되고 그걸 위해서 그 카스라는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카스라는 플랫폼 위에서 동작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VLAN이 출현하면서 이제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들, 뭐 저희 한국에서는 SKT, 뭐 KT 이런 오퍼레이터들이 굉장히 VLAN을 선호하는 형태의 그 관심을 매우 많이 가지게 된게 사실이고요. 이는 이제 VLAN의 장점이 이제 VLAN이 이제 공통 하드웨어 플랫폼인 쿼츠 서버를 활용을 하고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장성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설치와 삭제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운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효과 때문에 그런 통신 사업자들이 굉장히 VLAN을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VLAN이라는 것을 도래하긴 했지만 VLAN 하단에서 이제 동작하고 있는 범용 CPU는 기존의 그런 FPGA와 ASIC 대비해서는 처리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여전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VLAN이라고 하더라도 VLAN에 대해서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은 프로세싱 레이턴시라든지 하나의 CPU에서 처리할 수 있는 셀의 용량, 셀의 개수 이런 성능에 대한 지표를 가장 우선시하는 상황이고요. 이를 좀 간단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왼쪽에 그 그림을 잠깐 붙였는데요. VLAN에서 가장 타임 크리티컬한 그런 처리를 하는 부분이 맥과 파이 계층입니다. 맥과 파이 계층이고 이 맥과 파이 계층은 정해진 시간, 슬랏 타임이라고 하는 그 정해진 시간이 있고 이게 약간 500 마이크로세컨드 아니면 1ms 단위의 그런 타임 바운더리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짧은 이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프로세싱되고 계산되고 하는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프로세싱 레이턴시가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게 된다고 하면은 바로 그 다음 그 단말 그 기지국에 붙어 있는 단말의 통신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뭐 지연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스루풋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든지 이런 굉장한 좀 생각하기 싫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프트웨어가 이 타임 성능 위주의 소프트웨어 디자인으로 아키텍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 예로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로직과 데이터가 딱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있는 스테이트풀한 구조로 많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서비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웹 서비스잖아요. 근데 웹 서비스랑 이 VLAN이랑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타임 처리하는 시간을 따져봤을 때는 웹 서비스가 좀더 제가 볼 때는 좀어뭐 수백 미리세컨드 또는 세컨드 단위로 좀 이렇게 좀 널널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근데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수에 따라서 굉장히 사용자 수가 하루에 굉장히 많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스케일러블한 특성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으면 스케일 아웃을 해서 그 처리하는 뭐 팟을 많이 늘려서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트리스하게 뭔가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다만 하지만 VLAN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타임 크리티컬하고 리얼타임성의 소프트웨어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스테이트풀하게 어쩔 수 없이 구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그 리소스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가장 높은 성능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VLAN과 웹 서비스도 동일하게 하겠지만 릴라이어빌리티, 어베일리비티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웹 서비스보다는 이 기지국 서비스가 조금 더그 릴라이빌리티라든지 어베일리빌리티를 좀더더 중시하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랜 또는 VLAN의 진화 과정을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존 레거시 시스템은 전용 하드웨어 기반의 그런 원래 솔루션이었다고 하면은 이들을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뭐 소프트웨어해서 이제 범용 서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그 밑에 뭐 버추얼 머신이라든지 컨테이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버추얼라이제이션 그 단계가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그런 특성을 단계로 해서 진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VLAN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 4, 5년 정도 봤다고 했을 때 현재 시점은 감히 말씀드리면은 버추얼라이제이션과 클라우디피케이션 사이의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버추얼라이제이션 되었다고 하지만 굉장히 성능 위주의 소프트웨어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를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게끔 하려면은 여기에다가 스케일러빌리티, 플렉서빌리티라는 이 특성을 조금 더 녹여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삼성 리서치에서는 저희가 이 VLAN 시스템의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특성을 녹여내기 위해서 기존 VLAN 소프트웨어를 리디자인하고 리아키텍처링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지국 트래픽 증감에 따라서 유연하게 서버 컴퓨팅 자원을 동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했고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하루의 그 트래픽 변화량인데요.
굉장히 낮은 뭐 새벽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자 수도 적고 트래픽도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VDU 하나에 할당된 그 팟 자체를 뭐 하나로서 모든 걸 대응을 하고 뭐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트래픽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팟을 여러 개 스케일 아웃해 가서 팟을 여러 개를 해서 그 전체 그 셀을 커버하는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의 스케일 링이 가능한 그 구조를 만들려고 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약간 서버와 셀의 관계로 표현한 그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데요. 뭐 데이터임, 그러니까 굉장히 퍼포먼스가 중요한 시점에는 여섯 개 셀을 두 개 서버로 나눠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새벽과 같은 시간에는 여섯 개 셀을 하나의 서버에다가 전부 다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나머지 서버는 파워오프하는, 그래서 에너지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제가 이 스케일러빌리티를 주입을 할 때 어떤 VLAN 아키텍처에서 스케일러빌리티를 고려해서 디자인을 할 때 실제로 겪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2장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타임 크리티컬한 그 VLAN을 대상으로 해서 이 팟들 간 또는 서버 간에 어떻게 그 릴라이블하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셀을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VLAN의 그 컴포넌트를 보면 가장 타임 크리티컬한 그 컴포넌트가 VDU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VDU가 근데 스케일 인 아웃이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 단순히 뭔가 뭐 운영 중에 VDU 팟이 새로 생성됐다가 삭제됐다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VDU 팟 내부 여러 개의 셀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셀 중에 일부를 신규로 생성된 그 팟에 안정적으로 이전 가능한 시스템. 이게 바로 그 VDU가 스케일 인아웃이 가능하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근데 VDU,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VDU 내부에는 굉장히 타임 크리티컬한 파이랑 맥이라는 계층이 있고 또 각 계층마다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도중에 뭐 사용자 단말이 끊긴다거나 하는 이런 이슈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큰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VDU 내부에 우선은 그 내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데이터량이 얼마나 됐는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뭐 적게는 수백 메가에서 많게는 수기가까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고 이를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약 500 마이크로 세컨드, 2밀리 세컨드 안에 이 모든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굉장히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했던 거는 이 데이터들을 우선 분석을 해서 특성과 중요도 기반으로 좀 분류를 해봤고 이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대상 데이터를 식별하는 것을 먼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VDU 내부 데이터 종류를 조금 따져봤고 그게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적인 데이터, 즉 셀이 초기 설정될 때 그리고 사용자 단말이 기지국에 어느 게 붙을 때 한번 생성이 되고 그 뒤로 자주 바뀌지 않는 정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셀 아이디라든지 주파수 대역폭 정보, 또 뭐 유의 사용자 단말 리스트, 사용자 아이디 정보 이런 것들은 한번 설정이 되면은 주기적으로 뭔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바뀌는 이런 특성을 가지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동적 데이터로서 사용자 단말의 데이터가 계속 전송이 되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빠르게 전송되는 데이터. 빠르게 변경되는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크 버퍼라고 해서 그 파이 단에서 리트랜스미션을 위한 그 버퍼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 채널 에스티메이션 정보들, 맥 스케줄링 정보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는 데이터였습니다. 저희는 이 정적 데이터, 동적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런 시스템 역량도를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정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 서비스가 불가한다든지 아니면 5G 연결 단절이 생긴다든지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고 이게 소멸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원래부터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용자 단말 입장에서는 스루풋이 잠깐 일시적으로 저하된다든지 통신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든지 약간의
허용 가능한 그런 오류 정도를 허용 가능한 오류 정도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과감하게 동적 데이터는 마이그레이션을 하지 않고 정적 데이터만 다른 팟으로 이전을 하되 정적 데이터가 많이 바뀌지 않는 특성을 이용을 해서 마이그레이션 시작 전에 미리 전송함으로써 전송 시간에 대한 단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VDU 내부의 여러 가지 뭐 FIMAC, RSA 같은 프로세스, 그다음에 그 상하단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엔티티들 간에 한 번에 이제 마이그레이션하는 스위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현재 지금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랜드마스터 또는 GPS를 이용해서 각 그 팟들과 서버 간의 그런 시간 동기화를 맞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 그 동기화된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마이그레이션하는 시간을 딱 정해서 이 시점에 한꺼번에 옮겨가자라고 하는 그 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능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VLAN의 처리 용량에 대한 캐파를 좀 안정적으로 스케일링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VLAN을 구성하고 있는 CU, DU, 그다음에 RU에 대한 구성 토폴로지입니다. CU 하나는 여러 개의 DU가 연결이 될 수 있고 DU 하나는 또 여러 개의 RU, 그러니까 여러 개의 셀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CU 하나가 만약에 페일이 나게 되면 그 하위에 있는 DU, 여러 개의 DU, 여러 개의 RU가 모두 다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CU 자체는 굉장히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에 대한 그 디자인은 안정성 확보에 포커싱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CU 앞단에 로드 밸런서를 도입을 하고 그 뒷단에 리플리카 팟을 둠으로써 트래픽 분산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그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번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의 이중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가져가다 보니까 CU에 연결되는 그 셀과 VDU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 VDU와 VCU 사이에 SCTP라고 하는 커넥션이 존재하거든요. 그 SCTP 커넥션의 수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로드 밸런서의 처리 용량 확장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뒤에 그 로드 밸런서 뒤에 있는 그 팟들이 아무리 그 리플리카 셋을 통해서 스케일링이 된다 하더라도 로드 밸런서 차원에서 뭔가 바틀넥이 되기 때문에 처리 용량을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앞단의 로드 밸런서 자체를 오렉티브 구조의 이중화 구조로 구현을 했습니다. 오렉티브 구조로 이제 구현을 하다 보니까 두 개 이상의 로드 밸런서가 이제 운영이 되게 되고 또한 이 LB 자체가 이제 스케일링 되는 뭐 필요할 때 세 개, 네 개 늘렸다가 필요 없을 때 또 두 개, 한 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스케일러블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VCU 전체 처리 용량을 굉장히 쉽게 증감이 가능한 그런 스케일러블한 그런 VCU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액티브 로드 밸런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로드 밸런서가 운영이 중단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하나가 또 그걸 커버해서 CU 서비스를 계속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용성의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 로드 밸런서 저희 CU향 로드 밸런서가 다뤄야 될 커넥션 종류가 SCTP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SC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인데 이는 TCP랑 굉장히 같이 커넥션 오리엔티드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VDU와 그 CU 간의 그 SCTP 커넥션 정보를 이제 모든 LB가 공유를 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게 되고 이를 위해서 그 LB와 LB 사이에 글로벌 DB, DB를 하나 둬서 SCTP 커넥션 정보를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두 개 간의 P2P 연결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 연결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 그 VLAN의 팟들 관련해서 롤링 업데이트를 구현하는 내용입니다. 롤링 업데이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그 VDU랑 VCU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팟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팟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팟을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헬름 차트라는 이 툴을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VCU의 여러 개 리플리카 셋을 통해서 분산 처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리플리카 셋, 리플리카 그 팟을 배포할 때는 저희 쿠버네티스에 있는 스테이트풀 셋 그 기능을 사용해서 배포를 하게 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스테이트풀 셋으로 배포한 이 리플리카 그 팟들은 업데이트를 할 때 그 내부 정 그 팟에 있는 내부 정보를 알고 뭔가 파악을 해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정해진 시간을 맞춰가지고 팟을 하나씩 하나씩 강제로 업데이트를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지금 현재 저희 뭐 저희 시스템에서는 5분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팟에서 처리하고 있던 콜이라고 하는데 콜의 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리고 또 이머전시 콜 같은 것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업데이트한다고 강제로 종료하게 되면은 통신 KPI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팟 내부 상태를 고려해서 팟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체크한 방법은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그 커스텀 리소스라고 하는 그 리소스가 존재하고 그를 뒷받침해주는 커스텀 컨트롤러,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활용해서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한 팟 업데이트 방법을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팟들은 자기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뭐 잔여 콜수라든지 이머전시 콜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 이런 정보를 쿠버네티스 그 ETCD 그 데이터베이스에 커스텀 리소스에서 계속 그 노출시켜주고 이를 전용 업데이트 오퍼레이터를 오퍼레이터가 그걸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아 지금 이 팟이 지금 업그레이드 해도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팟들의 업데이트하는 그 순서도 제어를 하고 시간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형태의 제어는 저 쿠버네티스를 기반한 이제 다양한 카스 플랫폼에서 활용이 가능해서 매우 이식성이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고요. 이제 팟을 업데이트한 방법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해서 어그노스틱하게 뭔가 이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개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확장성도 굉장히 뛰어난 방법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클라우드 VLAN의 뭐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현재 VLAN은 조금 더 스케일러블하고 조금 더 릴라이블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밸류를 취할 수 있는데 하나는 리소스 이피션시, 그다음 스케일러빌리티 이런 밸류를 취할 수 있고 하나는 어떤 페일리어에 굉장히 톨러런트한 리젤런트한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진화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윗단의 efficiency랑 scalability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크, 여러 가지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마이크로 서비스화입니다. 뭐 클라우드 하면 마이크로 서비스화는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리소스 이피션시 측면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만 스케일링하는 형태로 해서 굉장히 큰 단위의 스케일링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단위망 단위로 쪼개서 스케일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고려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리소스 풀링이라고 해서 내가 원할 때 많은 서버 자원을 쓰다가 또 트래픽이 적을 때는 또 적은 서버 자원으로 모든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래서 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전부 다 스테이트리스 돼야 되고 스케일링도 고려해서 디자인되어야 되고 그 팟들 간의 그런 마이그레이션도 굉장히 용이해야 되고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마이크로 서비스화가 되면은 굉장히 팟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게 이런 레이턴시, 리얼타임성의 그런 VLAN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로우 레이턴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런 스토리지에도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술로서 뭐 RDMA도 될 수 있고 뭐 TSM도 될 수 있고 인메모리 DB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분야의 그런 기술을 통해서 이런 로우 레이턴시 커뮤니케이션 앤 스토리지 시스템 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페일리어에 강인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역시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채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놀로틱한 그런 시스템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하나의 그런 컴포넌트가 페일이 난다 하더라도 그 전파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가치를 위해서라도 MSA는 분명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로드 밸런서, VLAN을 위한 로드 밸런서도 개발을 해야 되고 또한 AI를 활용해서 요즘에는 어떤 그 기지국의 많은 파라미터를 최적화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많이 쓰게 됐는데 폴트 프리딕션에 관련돼서도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시스템이 좀 잘못됐는데 죽을 것 같은데라고 한 판단을 하게 되면은 미리 그걸 사전 조치하는 그런 용도로도 AI가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요즘에 이제 네트워크 도메인 그 모바일 네트워크 도메인에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장을 준비했고요. 생각보다 이 모바일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많이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과 그다음에 AWS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도 이 통신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바일 네트워크랑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할 게 원래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융합, 연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카마라라는 그 오픈 소스를 좀 런칭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오픈 API를 제공하는 그런 목표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모바일 네트워크가 단순히 그냥 저희 폐쇄적인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라 뭔가 플랫폼화가 되고 플랫폼에서 뭔가 API를 제공함으로써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과 굉장히 능동적으로 통신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네트워크 요구하는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서비스가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붙어있는 자동차 단말에 대해서 난 굉장히 저지연의 QS를 요구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API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모바일 네트워크는 그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자동차 단말 그쪽으로 굉장히 빠른 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픈 모바일 네트워크가 플랫폼화가 되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클라우드 상에서 굉장히 다른 또 에코시스템이 또 펼쳐지게 되고 많은 개발자분들이 이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많은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